제주 지역의 건설 노동자 등 건설 관계자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미콘 파업으로 건설 현장이 마비되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생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제주도가 노사 협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. 제주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측의 운송 거부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레미콘 운송노조가 상생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.